집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이석증 치료 안내.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 또는 양성 자세 현훈이라고도 불리는 이석증은 우리 몸의 회전 감각을 담당하는 세반고리관 속에 칼슘 성분의 이석이 형성되면서 이것이 림프액을 따라 떠돌아다니면서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갑자기 고개를 돌리거나 돌아 누울 때 심한 회전성의 어지럼증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석증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심하고 재발률이 높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브란트 다로프 치료법이라고 알려진 이석증 치료법은 이석증 환자, 특히 재발을 잘하는 이석증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이석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고안된 운동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환자 스스로 자세를 취하고 움직임으로써 세반고리관 속에서 정체되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이석을 제 위치로 돌려놓는 운동으로 이석증이 발생한 위치에 크게 제한받지 않을 뿐 아니라 치료 효과가 좋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행 방법. 먼저 그림과 같이 침상에 똑바로 걸터앉은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한쪽 방향으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천정 쪽으로 45도 정도 돌려 위를 바라보는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 30초가 지난 이후에도 어지럼증이 지속되면 이 자세를 조금 더 유지하다가 다시 일어나 그림과 같이 침상에 똑바로 걸터앉은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천정 쪽으로 45도 정도 돌려 위를 바라보는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30초간 똑바로 앉아 있은 다음 이상의 과정을 총 5회 반복합니다. 한 번의 치료에는 각 동작에 1회 반복당 2분씩 총 10분 정도가 소요되며 이상의 치료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총 2주 동안 시행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 동안 치료를 시행하기 어려운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총 3주 동안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이석증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